쓰리, 투, 원. 이게 뭐죠? 태종태세다. 담았는데요. 오늘 대결은 뭐죠? 이거 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알이에요? 재질을 봐봐요, 재질을. 타조알 있잖아요. 모공이 있어요, 모공. 물론 이제 모공이라 안 하겠지만 그게 제가 편의상 모공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죠? 박희님이 들고 계신 타조알은 타둥이고요. 타둥이. 태태님이 들고 계신 건 타식입니다. 타식이. 오늘의 미션은 옥상에서 떨어지는 타둥이와 타식이를 깨지지 않도록 붙여주는 미션입니다. 에그드랍이군요. 이 오스트리치 드랍. 다이소에서 구매한 물건들로만. 공학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오케이, 이해했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겠어요. 나 이거 너무 쉬운데, 나한테.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예술 점수를 넣었습니다. 예술 점수가 60점입니다. 낙하 점수 40점. 아, 예술 점수네. 아니, 예술 점수를 누가 어떻게 평가할 건데요? 찬스님이. 찬스님이 심사위원이에요? 디자인 성공했고 그림 겁나 어려운 놈입니다. 아니, 떨어뜨려서 안 깨지는 게임인데 예술 점수가 더 크면 어떡해요? 그게 대결인 거예요. 불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 씨. 옛날 예능에서 보던 건데 1박 2일 이런 거 점당 1,000원입니다. 점당 1,000원. 그 맥시멈 12,000원이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다이소에서 12,000원이면 충분히 구매. 아니 해보셨어요 본인이? 안 해봤습니다. 아 뭐야? 똑같은 거 나오면은 한 번 더 하나요? 더블 더블? 더블 드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 더 던지기. 오케이 오케이.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 좋아요. 갑니다. 후. 아 이거 주장 아닌데 이거, 이거 왠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주장 아니고요. 자, 한 번 더 던집니다. 네. 네. 9. 17,000원. 이길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와, 괜찮네. 10,000원 나쁘지 않다.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명동에 있는 다이소로 갈 겁니다. 오호. 광고는 아니겠죠? 광고예요? 광고 아니죠. 아니죠. 우리한테 광고가 들어왔을 리가 없어, 다이소가. 이마트 안 돼요? 비싸니까 안 되죠. 그, 이마트가 별로라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이소가 좀 더 저렴하니까, 이건 팩트니까. 경진이 형 보고 있지? 저기 이마트 본사거든요. 네, 우리, 네, 이마트 존중합니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와, 엄청 높다. 명동 본점 이용하래요. 명동 본점. 본점 발칵 본점이야. 가죠. 이동하죠. 제가 좀 알아봤는데 알아본 게 아니지. 원래 알고 있는 상식인데. 아 진짜. 왜요. 내가 갈게 하는데. 저희 대결의 핵심을 간파했습니다. 예술 점수가 60점이거든요. 일단 찬스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안 깨지는 거 진짜 쉬워요. 떨어진 높이는 지금 고려 될까요? 빨리 떨어질 때 속도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운동량을 고려해야 되고 근데 출력량이 출력력과 시간을 곱한 거에 비례해요. 충격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력은 작아지고. 이해하셨죠? 아니요. 쉽게 말하면 완충작용을 해주면 된다. 풍선으로 계란을 보호한 감싸고 그대로 떨어뜨리면 풍선이 터지면서 얘도 깨질 수가 있잖아요. 아마 여기 가면 그게 있을 거예요. 병정 장난감인데 던져서 날리면 그 낙하산 펴지면서 군인이 떨어지는 뭔지 아시죠? 아, 알아요 알아요. 그 장난감. 피디님 여기인가요? 많이 작아졌네요 본점이. 많이 작아졌어. 본점이 많이 작아졌네요. 자기님 수고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이 통에다 우산을 매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좋겠다. 여기 병정 있지 않을까요? 여기 있다. 낙하산 놀이 미니 풍선이거든요. 6,000원 남았습니다. 6,000원짜리 차선에 선물 사면 돼요. 스팸을 좋아하시거든요. 이걸 받으세요. 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0원 딱 맞춰 구매했죠. 17,000원. 내비게이션 깃불 찍어 주실 수 있나요? 깃불. 깃불? 기억 깃불. 불? 아니 의의 리얼이요.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귀엽죠? 왔어요? 이제 치워보세요. 뭐요? 여기서 아 싫어요. 자 그럼 저도 이제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네. 쿠키 몬스터. 아, 이 안에 뭐 또 자꾸 프레셔스한 게 있나?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이거 제한 시간 있어요? 저희 지금 2시 50분인데 3시 반까지는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플에서 봤던 제품 중에서 제가 진짜 감명 깊은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들리지 않는 페인트 제품이라고 있어요. 아, 이게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붙이지? 떼야 된다 그럼. 잭슨 블록. 아 씨. 20분 남았어요.
우리 또 에어우산의 추억이 됐습니다. 이거 완전 찬스님 그걸로 지금 다 해왔네. 오마주네 오마주. 그쵸 그쵸. 아씨 난 만드는데 소질 없는 것 같아. 왜 안 펴지지? 이거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피코님 이거 2층에서 떨어뜨리면 얘가 펴진지 확인할 건데 받아주세요. 자 떨어지면은 안 돼요. 가요. 낙하산 안 펴졌죠? 왜 왜요? 안 돼요? 아까 실험할 때 됐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다. 왜 왜 혼수 두세요? 극단적으로 여기서 묶었어요. 공기가 네.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죠. 맞는데 저도 다 이유가 있다. 아 이번에 뭐 그럼 잘 만들었어요? 여기 개쩔죠. 이거 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보강하긴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줘야죠. 아 그래도 이렇게 샀구나. 2,000원 주고 샀거든요, 이 뽁뽁이. 이거 태진태생이한테 기증할 테니까. 아, 필요 없어. 저 옥수수 전분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옥수수 전분 왜 필요한데요? 여기 우블랙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솔직히 궁금하죠? 그럼 뭐 해줄 건데요, 저한테? 페널티 점수를 좀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맞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10점 내고, 오케이. 괜찮은데?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았어? 오 이거 봐요. 이거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 출렁출렁한 거 보이시죠? 완전 액체거든요? 근데 제가 오 씨 대박. 근데 천천히 하면은 오! 타둥이 내 밑에 깔아 넣을게요. 중요한 건 천천히 넣는 거. 전체 넣으면 쭉 빨려 들어가죠? 오케이, 좋았어. 뭐예요? 저 낙하산 일단 아까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얘가 안 되긴 해요. 이런 거 갖고 왔거든요? 봉투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인해드릴게요. 대신에 10점. 무슨 이게 10점이에요? 이건 50원에 팔아요. 이거 50원이에요. 오케이, 2점? 2점. 좋습니다. 2점 인정하겠습니다. 2점. 철사 어딨죠, 철사? 아주 좋아. 근데 케이블 타이는 어디서 사오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케이! 와, 오케이! 오, 모양 좀 나오는데? 가운데 구멍 왜 뚫리는지 아세요? 이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이제 나 여기 연결하면 돼요. 피디님, 네. 들고 있어주세요. 정말 갖고 와서 감사드리고, 이 은혜는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 놀 거예요, 놀 거예요, 놀 거예요? 네. 하나, 둘. 오케이, 저 준비 완료. 제가 3시 반까지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8시 반이거든요. 이제 원래 이런 우리 원래 이런 곳이에요. 8시네. 밥 먹어야겠다. 배고픔. 어쨌든 내일 배고프게 합시다. 아시겠죠? 어제 여기서 만났는데 하루 만에 다시 만났죠. 오늘 이제 곧 떨어뜨릴 건데 이제 떨어뜨려서 깨지면은 기술 점수 0점. 안 깨지면은 기술 점수가 40점. 100점 만점인데 그럼 나머지 60점은 뭐냐? 그게 이제 찬스님이 심사위원으로서 아트 점수를 매겨주실 거예요. 그죠? 아트 점수가 더 높네요. 기술 점수보다. 그만큼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작품 설명 각자 한 명씩 해볼까요? 작품 먼저 하시죠. 기술 발표 그리고 디자인 발표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기술. 우산을 통해서 물체가 떨어질 때 도달하는 최고 속도, 종단 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이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뭐가 가득 차 있느냐. 우블랙. 순간적으로 강력한 충격을 딱 가했을 때 고체로 변화의 성질이 있거든요. 바닥에 딱 떨어질 때 이렇게 감싸 안고 떨어지죠. 여기까지 이제 기술 발표 끝났고요. 이 디자인. 갑시다, 빨리빨리.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들어가겠습니다. 찬스님의 어떤 그런 피땀 눈물, 추억이 담겨 있는 디자인이다. 아, 이게 좀 멋있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제. 발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드랍이라는 게 옛날부터 되게 만연하게 해오던 전통적인 놀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동안 많이 희생된 달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주화도 있을 거고. 이 친구를 그냥 소비하기 싫었어요, 저는. 낙하, 떨어진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자유를 향해 나라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타조, 타조 아래게 타승이한테 활공을 하는 그 경험을 주고 싶었어요. 메시지 나쁘지 않은데요? 이런 구멍을 뚫은 이유는 뭘까요? 이게 있어야 바람이 나가게 맞죠? 생각해 아시죠? 안정된 공기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근데 그것처럼 너무 크다, 구멍이. 알겠어요. 공기 저항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잠깐 들고 있어 주시겠어요? 어때요? 오 이거 나쁘지 않은데? 행위예술이네 행위예술 오케이! 네. 빨간색 포인트 점수공개 드리겠습니다 총 60점 만점에 정태님 15점 드립니다 와 진짜 후하네요 후하죠? 와 진짜 우리 갈퀸님 갈퀸 18점 드립니다 18점 아 이 근데 어제 저희 이거 제작하실 때 감점 받으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지금 갈퀸님 현재 스코어는 8점이 되고요 오! 정태님 현재 스코어는 13점 13점이 됩니다 13점 나쁘지 않다 아, 요런 반전이 아니 아. 그건 아니잖아요 갈퀸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고 갈퀸이 성공하는 것뿐 근데 뭐 자신 없어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네 가자 타동아 와 꽤 무겁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일단 지금 갈퀸 뒤에 계시거든요 위에 계시죠 갈퀸님 혹시나 저랑 차선생님 안전해야 되니까 이걸 쓰겠습니다 갈퀸님 알겠습니다 자 3 2 1 내려가볼까요? 내려가볼까요? 소리가 엄청 큰 소리가 났거든요? 아 뭔가 빠각한 소리 났단 말이죠? 통만 깨진 걸 수도 있어요 통만 깨졌으면은 오히려 타둥이는 안전하다 통이 깨지면서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제발 타둥아 깨졌다 알겠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 여기 맞았네 우산 이거 봐. 아 어이가 없네 깨지 이건 깨진 거예요 아 근데 부분 점수 나는 좀 줘야 된다고 봐요 아 PD님 부분 점수 있어요?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 그치. 자 부분 점수 드릴게요 네. 저도 만약에 똑같이 금이 간다 네. 아니면 이런 흠집이 있다 그건 네. 똑같이 부분 점수예요 몇 점? 5점 40점 중에 5점? 네 5점? 오케이 5점 지금 이제 태전태세님이 실패하면은 무승부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될 것 같기도 하고 되지 않을까요? 나 이거 될 것 같냐? 너무 떨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건 무조건 깨집니다 저게 멀쩡하면은 이거 과학이 잘못한 거야 준비됐어요? 어떡해 제가 카운트 될게요 3 2 1 나카 어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요 소리가 너무 부드럽지 않았어요? 어 진짜요? 소리 되게 잘하고 낙하산이 펴진 것 같긴 해요 과연? 이거는 괜찮을 수도 있을 듯? 어떻게 했어요? 안 열어봤어요 자 열어볼게요 이래놓고 깨졌으면 할 말 없죠? 과연 과연 밑에 뭐 돌아... 어? 밑에 뭐... 완전 아주 박살이 났는데요? 이런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무승부예요 아 지금 무승부예요 근데? 네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솔직히 원래 내가 이긴 거였지 아까 부분 점수 없었으면 솔직히 그렇게 치면은 그 전에 예술 점수 내가 이겼어요 아 그래서 그걸 뭐라 안 하잖아요 지금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팀플러 분들이 아마 지금 모르시는 게 있을 건데 우리 네. 나갔던 운동은 새로운 게 생겼잖아요 네. 그날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문과가 이기면 문바가 되고 이과가 이기면 이바가 되는 건데 뭐 오늘은 아쉽게도 긱바긴 하네요 네 자 하나 둘 셋 긱바 더 재밌는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고